안녕하세요. 물고기 아트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해바라기 채색하는 과정을 잠시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너무 완성 느낌이죠? 제가 중간 채색 부분을 미처 촬영을 하지 못했어요. 혹시라도 노란 해바라기 꽃잎을 채색하는 중간 과정을 기다리셨을 분들께 안타까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바라기 꽃은 예쁘긴 하지만 그 노란색 자체가 조금 까다로운 색상이라고 여겨져서 노란색 컬러의 조합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다양한 노란색 컬러의 조합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사용하는 노란색 컬러 조합을 좀 같이 공유하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그림 영상에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을 텐데요. 해바라기의 전체 컬러는 신한물감 858번의 퍼머넌트 옐로우 라이트에 윈저앤뉴튼의 730번 윈저 옐로우를 섞어서 주로 사용을 해줬고요. 그리고 미젤로의 561번 옐로우 워커를 조금씩 섞어가면서 어두운 부분 쪽에 살짝살짝 넣어주는 방식으로 색을 사용했어요. 지금 채색하고 있는 부분, 즉 해바라기의 어두운 부분은요, 미젤로 로우시에나 569번, 그리고 옐로우 오렌지 518번을 아주 조금씩 섞어 가면서 명암 대비를 보면서 채색을 해줬어요. 어두워 보이는 곳은 채색을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남겨두는 방식으로 사진이나 사물을 관찰하면서 채색을 해줍니다. 해바라기의 씨앗 부분, 즉 씨방은 해바라기 종류에 따라서 모두 다르게 생겼더라고요. 저도 해바라기 종류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보고 그린 해바라기 꽃은 씨앗이 까맣고 주변부는 이렇게 밝은 황토색의 해바라기였어요. 가운데 부분은 조금 진한데요. 이 부분은 젖은 상태에서 가운데 반다이크 브라운을 사용해서 이렇게 연결하듯이 채색을 해주면 경계면이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꽃은 뒷부분에 있는 꽃이고 사실 그 약간은 귀찮기도 해서 그냥 채우듯이 채색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씨앗은 세필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그려줬어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큰 붓으로 그냥 툭툭 넣고 싶었지만 꾹 참고 열심히 콕콕콕 찍어줬습니다. 씨 부분을 찍어주실 때는 동그란 모양으로 찍어주기도 하고 약간 길쭉한 모양으로 찍기도 하고 이질감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찍어주시면 돼요. 너무 일률적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찍어주시면 조금 어색해질 수 있으니까 편하게 콕콕콕콕 찍어주시면 됩니다. 같은 일을 반복을 하게 되면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씨앗 부분을 콕콕 찍는 게 너무 지루할 때는 마음속으로 소원을 빌면서 찍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루하지만 제가 나름 열심히 찍었으니까 이 부분은 빠르게 돌려보기 할게요. 자, 이제 거의 완성이 되어 갑니다.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이 해바라기는 제가 조금 더 마무리하고 좀더 그려서 예쁘게 완성시킨 다음 내년 달력에서 보여드릴게요. 끝까지 즐겁게 시청해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예쁜 그림으로 여러분들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